제19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 대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대회는 미북 5도를 포함한 전국 23개 팀 1,080여 명이 출전해서 농악과 민속극, 민속놀이, 민속무용, 민요 등 5개 분야에서 향토의 민속예술을 자랑했습니다. 이번 대회는 특히 강원도의 북평 원림놀이 등 9개 종목이 새로 선을 보였는데 원형 보존에 충실한 민속잔치로서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. 이것은 대통령상을 받은 전라북도의 위도 띠뱃놀이인데 부안군 위도면의 섬주민 70여 명이 직접 출연했습니다. 이 놀이는 외딴섬의 안택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놀이입니다.